여러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거, 이 동료 어르신 혼날까봐 빨리 내렸습니다. 아, 부끄러워라. 네, 여기는요, 울산광역시 북구입니다, 여러분들. 예, 네, 경주하고 딱 경계에 있는 부분이고요. 바닷가까지도 차량으로 딱 키로수가 2km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땅이 정확하게 뒤쪽에도 땅을 물, 길을 물고 있고, 앞쪽에도 길을 잘 물고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길을 물고 있는 바로 길 건너편에는 천이 하나가 멋지게 흘러내려갑니다. 예, 이 토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 영상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매물이 궁금하셨다.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매물 접수받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연락 주시다면 즐거운 부동산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토지를 안내해 드릴 건데요.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네, 그래도 바람소리가 조금 들어가도 이해해 주시고 영상 길게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면서요.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여기는요,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입니다. 잡종지로 되어 있고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면적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200평입니다. 자,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경계는 따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게, 자, 보시면은요, 자, 저 차 보이시죠? 그 앞쪽에 차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 반대편으로 집 옆쪽으로서 경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평평하고 길과 땅하고는 단차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안쪽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자, 뭐 전봇대 넣기는, 전봇대에서 뭐 전기 넣기는 되게 용이합니다. 이쪽에도 전봇대가 있고요, 반대편에도 전봇대가 있습니다. 반대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마을로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마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마을길에서 여러분들 이 땅하고 또 바로 연결됩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쪽에서 쭉 나가면은요, 큰 길하고, 예, 이 땅 반대편 있는 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쪽 분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천이 흘러내려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땅은 평평합니다. 야, 뭐 주택 짓고 살기에는 딱 좋은데요. 앞쪽에 공장이 두 개가 있네. 자, 여기 아스팔트 포장이 다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큰 길이고요. 그 앞에 천이 흘러내려가는데 이거는 건천입니다. 예, 여름에만 이제 물이 흘러내려가고요. 예, 지금은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경계는 뭐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이 정확하게 딱 경계 측량을 다 하셔가지고 땅을 잘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렇게. 자, 보이시죠? 뒤쪽에 주택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전원주택을 지어갖고 살고 계십니다. 경계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이 부분 평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을 바로 옆에 붙어있는 토지를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현장 방문이나 의무사항 있으면 주저 말고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전화를 주신다면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죠? 그 짬을 내셔서 즐거운 부동산 TV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